있어요? 아, 목표가 100만 구독자였는데. 100만 구독자 되면은 끝나는 건데 그냥. 골드 버튼 이런 거 딱 받고. 이 공부 컨텐츠로는 안 되겠더라. 우리 유튜브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선생님, 공부 컨텐츠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. 특이하게, 특이하게.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통 벗고 찍어보자. 이런 거 있잖아. 어그로를 끌어야 된다 이거야. 보전문학 쉽게 읽는 방법. 우통 벗고 찍는 거. 또는 사은품. 그 있잖아, 내 거 지금 그 이제 교재 개봉기. 아마 선생님이 사인해갖고 보내는. 난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안 돼. Nope. 요즘 애들 그런 거에 관심 없다. 입고 있던 옷을 벗어라.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벗어가지고 신발, 막 옷, 바지 해가지고 이벤트를 하자. 선생님도 생각은 해봤어. 근데 교재 개봉기에 루이비통 티셔츠 사은품. 이건 이상하잖아. 이건 너무 상업적이고 이거는 너무 애들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건 안 되지. 근데 그렇게 하면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대. 언박싱도 선생님 교재 언박싱 안 됩니다. 선생님 쇼핑할 때 PD가 내가 따라갈게요. 그 언박싱을 해야 된다.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. 또 혹했어. 살짝 혹했는데. 근데 내가 어떻게 애들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 걸 해서 구독자를 그런 식으로 100만 명 되면은 생각만 해도 좋은데?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지. 뭐 어쨌든 선생님은 초지일관 학습 영상 중심으로 올릴 거예요.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면은 벗는 것까진 생각해 볼게요. 그죠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. 왜 구독 안 해? 했어요? 아, 고맙습니다. 자.